LG가 매직릭에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먼저 공격에 물꼬를 튼 팀은 LG. LG는 이대 말 양준혁의 2타점 적시타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5회 안재만의 내야 안타. 6회엔 이병규의 적시타로 한 점씩을 추가했습니다. 7회 말 LG의 안재만은 2점 홈런포로 현대 추격을 멀리했습니다. LG는 6대3으로 승리를 거둬 3연승을 달렸습니다. 안재만은 4타수 2안타 3타점을 올려 팀 공격을 주도했습니다. 마운드에서는 경헌호가 5이닝 2실점으로 시즌 2승째를 거뒀습니다. 팀이 어려울 때마다 어떻게 자꾸 제가 치게 되는데 진짜 기분 좋습니다. 팀이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 간다면은 뭐 신인왕은 오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대는 홈런 선두를 달리는 퀼라니 시즌 13호 홈런을 쳤지만 득점 기회마다 타선이 터지지 않아 5연패를 당했습니다. 승률 차이도 불구하고 홈 3경기를 내리이김으로써 LG는 올 시즌 현대와의 6차례 경기를 3승 3패 타이로 만들었습니다. 우측에 어세합니다. 3승 맞췄습니다. LG가 4흘 연속 드림리그 1위 현대를 꺾었습니다. LG는 1회 연속 3안타로 만든 무사 만루 기회에서 양준혁이 2타점 적시타를 때려 기선을 제압했습니다. 6전 홈인 2루자 김재형까지 홈인. LG는 4대3으로 추격당한 7회 말 안재만의 투런 홈런으로 승부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갑니다. 넣습니다. 홈런입니다. 2점짜리 홈런 안재만. 팀이 어려울 때마다 어떻게 자꾸 제가 치게 되는데 진짜 기분 좋습니다.